150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진도, 조도, 군도. 그 중에서 36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섬 나베도를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섬마을. 깊고 진한 향 덕분에 시장에 내놔도 가장 먼저 팔린다는 조도쑥. 그런데 미순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이 쑥밭이 엉망이 됐습니다. 오늘 쑥이 다 죽어. 나 못 살겠다. 쑥이 다 죽어. 오늘 바쁘시네요. 큰일 났건만. 아프고 바닥땡긴다고 밭을 안 와봤지. 잡초가 이렇게 물려. 잡초 있으면 쑥이 못 해먹는지. 신안 장산도에서 나고 자라 꽃다운 나이에 나베도 남자에게 시집온 미순 씨. 목포에 신혼살림을 차렸지만 광현 씨가 다치는 바람에 남편의 고향 나베도로 오게 되었지요. 아 그러니까 신랑이 돈을 벌어야 산디. 아파갖고 배에서 아파갖고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시골에는 집이어도 있잖아요. 너무 새빵살이 하니 들어가 살자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미순 씨도 섬에서 나고 자랐지만 나베도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일도 바닷일도 홀로 감수해야 했던 지난날. 남편만 바라보고 들어왔지만 그리 녹록한 시간은 아니었지요. 혜택발. 혜택발을 옛날에 이제 우리는 손으로 기계로 이제 손으로 매다 기계로 매서 그런데 다 손으로 맸어요. 손으로. 그 하나 열대 그 저 혜택발 열대를 다 손으로 매서 칼로 밤에 새벽 3시라 되면 일어나서 조사서 칼로 그러고 손으로 떴어요. 한 얼마나 징했겠어. 힘들었던 시절 겪는 사이 낯설었던 섬은 어느새 미순 씨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쁜 쌍둥이 손주들까지 함께하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집안일부터 바닷일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이것이 섬 안악의 수명이라면 수명이겠지요. 도시 저 주부들은 신랑 반말해 좀 된디. 우리는 바다에 가서 일 같이 일하고 와서 또 이제 여기 와서 또 일 새로 이것 하고 같이 일할라 가정 밥에 먹을라 이것이 말도 못해 불공평. 그러나요? 오늘은 바쁜 아내를 뒤로 하고 홀로 바다로 나서는 남편 광현 씨. 미리 설치해뒀던 통발을 보러 가는 건데요. 지금처럼 낙지밖에 안 들어요. 혹시 낙지가 들어있을까 내심 기대하며 통발을 올려보지만 고요하기만 한 통발 속. 반찬거리 돌개 몇 마리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까 꽃게 젓다 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나? 반찬 없을 때 반찬이 잘 되죠. 우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속정 많은 아버지 광현 씨. 섬에 들어온 아들 내외가 든든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요. 양식, 토양식을 많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려와서 도와준다고 도와준 것이 우리는 날이 먹어지고 이제 아들을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힘들지요, 이제 앞으로. 토양식에 이제 머물어 보니까 우리는 날이 먹어지고 힘들어지죠.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계속 도와줘야죠. 목포에 직장을 잡았다가 15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혜윤 씨.
좋아하는 낚시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취미를 했죠, 어릴 때부터. 대나무 잘라서 낚싯대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아, 직접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네. 섬이라 할 게 없어요. 어릴 때는. 저희 또래도 많이 없고 친구도. 취미였던 낚시로 어느새 조도 낚시 달인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된 혜윤 씨.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만큼 먼저 바다 상황부터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는 항상 농어를 안겨주던 자신만의 포인트를 공격해봤는데요. 항상 애매할 때 여기 가장 먼저 오거든요. 물이 탁해서 그런지. 포인트가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이 혜윤 씨의 낚시 전략. 쏠쏠한 손맛을 안겨주는 아베도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인연도 만들어주었답니다. 제가 1월 1일 날 만나가지고 4월 29일 날 결혼했어요. 빨리 결혼하셨군요. 네. 저희 이제 여름이 바쁘니까 빨리 해야 된다. 뭐 우겨가지고. 섬총왕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농어 구경을 못한 상황.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혜윤 씨의 전략이 통했나 봅니다. 좀 난 것 같아요. 포인트를 몇 차례 더 옮긴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농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냐? 네, 이 정도만 돼도. 아유, 잘해. 농어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자 연이어 올라오는데요. 실력 제대로 뽐내는 혜윤 씨. 이제야 조도 농어 달인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혜윤 씨가 바다 낚시에 푹 빠진 시간. 집에서는 며느리 서우 씨가 쌍둥이들과 씨름하고 있는데요. 3년 전 인천에서 나베도로 시집온 서우 씨. 섬 생활이 답답할 만도 한데 그녀는 오히려 섬이 좋아졌답니다. 저는 되게 좋은데 답답할 때도 있긴 있는데 좋은 게 더 많아요. 좋은 게. 낚시하는 남자만큼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던 그녀. 섬에 시집 오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혜윤 씨를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엄청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끼리 이제 소풍을 가도 낚시터. 뭐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고기 막 이따지만큼 쌓여있고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나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시집 안 가야지 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야지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보다 더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두 명의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서우 씨 혼자였다면 버거웠을 일들. 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늘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항상 고맙다는 며느리 서우 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사시는 거라 제가 감사해야죠. 오빠랑 제가 감사해야지.
오빠도 일을 배우는 입장이고 같이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더 많고 하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희를 돌봐주시는 거죠? 날이 저물자 낚시를 나갔던 아들 혜윤 씨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대박. 조도에 농어낚시 달인이라는 명성답게 6시간 만에 무려 50마리가 넘는 농어를 잡아 돌아왔습니다. 정작 혜윤 씨는 조금 아쉽다는데요. 잘 잡을 때보다는 한 반절? 말이 드물 뭐 키로수로 하니까 많이 할 때 키로씩 잡죠. 농어 손질은 아들과 어머니 담당. 이렇게 아들이 농어를 한가득 잡아오는 날이면 집에선 한바탕 농어 잔치가 펼쳐진답니다. 이거 이제 회로도 뜨고 구이도 하고 또 삶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못 말리니까 저기 해놨다가 또 가을에 말리기도 하고. 농어로 차려낸 푸짐한 한상.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조도 바다에서 어획된 농어는 회로 먹어도 탕으로 먹어도 최고지요. 여섯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시간. 넉넉한 섬마을 인심으로 앞집 이장님 부부까지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보기 좋죠. 그 동네 애기 울음소리 난지도 오래됐는데 애들이 막 그 울음소리 나고 하니까 꼭 사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활력이 넘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죠. 또 특히 쌍둥이가 또 이쁘고 하니까.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고향에서 애도 낳고 또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주민들 역시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광연, 강미순 씨 가족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미순 씨가 마을 공동 어장으로 향합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됐어요. 40... 나는 40년 되고 우리 형님들은 60년 됐어, 60년. 나 언제도 50년 넘었네. 그래. 나 텃도 있고, 가시리도 있고, 군봇도 있고, 미역도 있고, 고동도 있고. 어머니들의 보물 창고이자 반찬 창고로 통하는 마을 공동 어장. 이동하는 동안에도 미순 씨는 손주들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니 형님, 애기들이 이제 기고 승께 그래야지. 어쩌 사람께 달라붙을게 못 살겠어. 아주 이쁘긴 한디. 그러니까 이것도 찐 안 나오겠다. 오늘은 톳과 비슷하지만 갯바위에서 자라는 뜸부기를 채취하신다는데요. 과거엔 흔하디 흔했지만 이제는 청정 해역이 아니면 만나기 어려워 귀한 몸값 자랑하는 해조류입니다. 아, 내가 여기 시집온 지가 저거 41년 됐는데 그때 뜸부기가 이 바우가 안 뱄거든요. 이거 이 금금이요. 금하고 똑같소. 금. 그러나 이것을 묶었어 우리가. 이거 팔아야 선지들 용돈 줄 텐데. 그러니까 못 먹어요. 섬마을에서 친숙한 반찬거리였던 뜸부기. 무침이나 국물로 즐겨도 제격이고요.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선 제사상에 꼭 오를 정도로 대접받던 음식이랍니다. 옛날에는 닭에다가 과도 묻고 나물도에 묻고 또 나물에서 제사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다용도로 써요 이걸. 근데 우리 비싼 게 지금 못 먹고 있어 이걸.
한때 바위를 가득 덮었던 뜸부기처럼 섬마을 주민도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함께 모이기만 해도 하하호호 즐거웠지요. 이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 많아지라. 이 세제기를 나눴거든. 이랑 그래갖고 25명씩 나 여기 처음에 올 때는 한 50명 될 때는 그래 그거 그때는 이것도 엄청 질었어라. 그래갖고 이것을 매서 팔아갖고 몰려갖고 상해를 안 내고 짜 육지대기에서 쌀 받거든. 딸이 귀한게. 오늘은 부녀회장 미순씨가 마을 공동어장에 나섰던 형님들을 위해 솜씨발이에 나섰습니다. 미순씨 집에 손님이 왔다 하면 쌍둥이 아가들에게 관심 집중인데요. 이웃 할머니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네요. 너들 얼른 잡수시오. 오늘 뜸부기 멜라 고생했어요. 예, 맛있게 먹어. 맛있게 잡수시오. 봐봐, 아빠 나 집에 갔나? 마을 공동 어장에 함께 나섰던 주민들에게 정성스러운 한 끼를 대접한 미순 씨.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밥상이라 그런지 맛도 더할 나위 없이 꿀맛입니다. 뜸부기에서 그 맛있죠? 폭삭폭삭 맛있죠? 사람은 뜸부기하고 꽈비 맛있게. 공동으로 일하면 식사를 같이 하죠. 젊어서는 여러 일 있을게는 이런 거 탐스러우라고 그래. 작업하면서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었어.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한광현, 강미순 부부가 함께 바다로 나섭니다. 가족들의 주 소득원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톳 양식장을 살펴보기 위해서지요. 두 번째 지금 잡으세요, 두 번째. 지금 잡초요. 잡초를 여 줄에서 뜯어야 잘 뜯어서 잘 관리를 해놔야 10월 달에 팔아요. 가포레, 파래 종류, 도구치심이라고 잘 몰라 그런 거, 도구치심 같은 거. 바다 농사나 육지 농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수확할 시기는 아니지만 뭐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법이지요. 오늘도 부부의 사랑 담긴 토씨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예, 많이 나가버렸네. 이런 거 많이 나갔어요. 예, 톳도 많이 나갔네요. 이것이 우리 밥줄인데. 농부들에겐 한 해 농사의 결실이 중요하듯 이들 부부에겐 한 해 톤 농사가 전부나 다름없는데요. 부부는 애지중지하며 키운 톳이 무럭무럭 잘 자라 풍성한 노력의 결실을 맺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일마다 잡초를 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있는 사람 매일 매요. 시간 있고 고지런한 사람들은 매일 매죠 이것을. 그래야 톱발이 되지. 우리 신랑은 톱발한 걸 제일 싫어하니까 내가 글로 못 살겠어. 톱발을 잘게 드세요. 행복한. 이만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고. 겁나게 나가버려. 만났다 하면 매사에 티격태격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속정 깊고 서로를 위하는 한광현, 강미순 부부. 그리고 아들 내외와 쌍둥이 손주들까지. 한광현, 강미순 부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여섯 가족이 나베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요. 신한 하이도가 품은 섬 속의 섬 진도.
섬 주민이라고 해봐야 30 가구가 전부인 작고 조용한 섬인데요. 이 마을엔 섬을 떠나 육지를 돌고 돌다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온 이가 있으니 바로 마을 이장 만숙 씨. 마을 안악들과 바다 누비며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지요. 뭐 요즘에는 신목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요? 옛날은 섬난식을 했는데 이제 양식을 안 하고 고기 잡지. 고기 잡이는? 30가구가 거의 다 고기를 잡는다. 아, 5가구. 5가구. 아, 나머지 노인네들. 아, 노인네들. 나도 여기 온데 8년 됐어, 8년. 그 전에는 어디서 하셨는데? 서울에서 했지. 서울에서 전기공장 했어. 아. 섬에 정착한 지 8년째. 어복만큼은 타고났다는 자칭 어신 만숙 씨. 민어 잡으려고, 민어 잡으러 왔지롱. 7월 말 정도 되면 하루에 민어 1,000kg 잡아, 1,000kg. 1,000kg요? 예. 이 그물이 바다에 다 떠버려, 거기에 걸려가지고. 요강님아, 나가 조금 칠해. 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그럼 그 실력 좀 볼까요? 처음 걸린 건 크기부터 남다른 꽃게. 하지만 요 녀석 그림의 떡이랍니다. 뭐 쓰지요? 이제 이게 알라요. 알라서 이제 내년에 이제 떠오죠. 새끼가 이제 새끼들이 떠가지고. 아, 이렇게 바다에다 살려줘. 바다에다 이제 던지게 내년에 이제 많이 와라. 이렇다 할 수확도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속한 다시마만 올라오고. 하이, 장산, 신의면을 통틀어 고기 제일 잘 잡는다 했던 만숙 씨 어디 가셨나요? 할 수 없이 두 번째 그물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올라와라. 거기도 주눅들로만 맞게 이런 모양이라. 에휴, 이번에도 눈치 없는 꽃게만 올라오고. 배려부러.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오매불만 기다려봐도 민어는 보이지 않네요. 두 번째 그물도 꽁쳤는데 나오겠지 어차피. 오늘 못 잡으면 오후에 잡으면 되고. 뭐? 거기가 많을까요? 이제 하나나 있겠지. 두 개는 꽁쳤는데 세 개짜리 나오겠잖아. 대망의 세 번째 그물도 허탕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걸까요? 영왕이 한 잔 드시고 민어 한 마리만 잡게 해주십시오. 자, 이 그물을 치고 이제 네 번째는 한 마리 올라오겠지. 한 마리는 잡아야 체면 살리는데. 술까지 바쳤으니 민어 한 마리 등떠미로 보내주시려나요? 헌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번 그물도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은 미래가 틀릴 것 같소. 말 끝나자마자 뭔가 걸렸는데요. 고기 동치 새끼 동치. 이것은 통치. 오늘은 이 통치로 만족해야 하나 봅니다. 이거 우리가 대상 어종이 아니죠? 예, 큰 거 잡아야지. 이것은 아니지. 보통 민어는 7kg 이상이 나가야 돼. 6kg가 넘어야 돼. 그래야 민어치게 들어가. 지치. 신도 어신이라며 큰소리 뻥뻥 쳤는데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는데요.
결국 오늘 잡은 건 간재미 네 마리와 주치 그리고 통치 한 마리. 비록 만선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굳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게 바로 바다에서 맨몸으로 터득한 법칙이지요. 그 사이 만숙 씨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의 누이들인데요. 이게 말려놓은 거라. 오늘 메뉴는 바닷바람에 꾸덕꾸덕 말린 생선들. 이거는 농어. 이거는 민어. 이 계절 단골 메뉴랍니다. 어떠신 분들은 튀긴 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쪄놓으면 그 옛날에 그 살아있는 저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 맛이. 이제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더 저게 좋아하시죠. 좀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고 좀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좋아요. 맛이 좋아요. 마당에선 얼마 전 객가에서 얻은 우뭇가사리로 묵을 쓰느라 분주한데요. 도시에선 이런 기쁨, 이런 재미 다 잊고 살았지요. 이게 강목이잖아, 이거는. 섬을 추억 속의 고향으로 남겨두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만숙 씨의 가족들. 섬으로 먼저 돌아온 만숙 씨가 가족들을 모이게 한 셈인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 사니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하루 굽지 말고 소맹이를 미워서 옆으로 굴고.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덕분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지요. 막말로 남보다 목소리가 커서 톤이 커서 저기 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제일 단합 있고 우리 형제들이 제일 화목해요. 재밌어요. 예전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나 돼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게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잘 굳은 우뭇가사리 묵은 양념장 넣고 얼음 동동 띄어 시원한 별미로 먹으면 그만인데요. 무더운 여름날 깔깔한 입맛 살려주는 별미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거기에 젓가락 절로 가는 통치찜과 농어찜까지 온 가족을 위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한 자리에 다 모이니 명절 같습니다. 이것이 민어인데 오래 잡은 거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 딱 쪄서 먹으면 네. 그래도 민어 맛이 나, 공치도. 이렇게 해 먹어. 그날 오후 배도 두둑하게 채웠으니 오후 물때에 맞춰 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나서 상관없이 막 무지 돈들 벌어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야 되지. 그럼요. 이번엔 기필코 잡아야지요. 아침엔 통치 구경만 했으니 어신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다 경기는 어떠십니까 오늘?
인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느낌이 좋아. 기대를 하고 가야지. 아침에 작업했던 장소에 그대로 그물을 내려놓은 만숙 씨. 바다는 과연 민어를 선물해 줄까요? 안개가 벗어져서 민어도 허언하게 타서 올 것 같아. 여기서 초장에 올라와 버려야 되는데, 이 그물에. 첫 그물이 중요하다는 민어잡이. 테레비에 안 나오려고 민어가 안 걸리네. 영왕님이 안 도와주네. 안 도와줘요. 하염없이 기다리던 그때. 왔다! 민어님이 왔다! 민어님이 왔어!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민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그물이 한 마리 왔어. 어신이 맞긴 맞잖아. 네, 어신이라는 이름값 톡톡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업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민어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내가 15kg짜리 잡은 거 했잖아요. 우와, 세상에. 딱 봐도 몸집이 어마어마한데요. 내려. 오, 크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실력과 운이 따라야 잡을 수 있다는 대물 민어인가요? 역시 어신은 어신인가 봅니다. 15kg. 이야, 대단하죠? 이런 대물 잡아야 되는 거요. 나나 이렇게 잡는 거요. 소감은 말씀. 기분 좋지. 민어하고 뽀뽀해줘요. 민어님 고맙습니다. 정말 큰 소리 칠만 하시네요. 아직도 살아있네요. 예, 살았죠. 예, 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큰 거 잡아서. 예. 이 여세를 몰아 다른 그물도 끌어올려 보지만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게. 오늘은 아무래도 요 민어 두 마리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귀하신 민어는 세상 구경하자마자 피를 빼주고요. 산소와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하니까 개별 포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뿌려 고이 모셔둡니다. 여기가 민물, 얼음을 담으면 안 돼. 그래서 빗물로 딱 싸는 거예요. 민어는. 오늘 대물 민어도 잡았겠다. 만숙 씨가 아껴둔 저금통을 열었는데요. 어제 잡은 민어 한 마리 가족들 위해 통 크게 내놓기로 한 거죠. 민어 손질은 인천에서 횟집을 오래 했다는 셋째 누나 애숙 씨 담당. 아무래도 평생 생선 만지며 살 운명이신가 봅니다. 자, 이제 생선 손볼 때 와서 해준 거 제일 좋지. 나머지는 시끄럽고 정신 없지. 생선 1년 시킬 때나 오면 되지. 언제 여름에 이제 다들 들어오십니까? 생선하러. 아니 자주 와갖고 이제 자기들 먹을 것도 해갖고 하지. 좀만 말려갖고 건조 건조 해갖고 식구들 유지로 다 보내주지. 오늘은 웬만한 보약보다 낫다는 민어로 온 가족 보양식 즐겨볼 참인데요. 민어가 천냥이라면 900냥이라는 불에부터 쫀쫀한 민어 뱃살.
밥 싸 먹다가 논 팔았다는 껍질까지 민어 한 마리면 온 가족이 배불리 즐길 수 있지요. 이게 민어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보면 돼요. 구수하고 구수하면서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따가지고 자 이거 쓸개는 이거는 이제 버립니다. 도시에선 닭과 장어가 여름 보양식으로 대접받는다지만 섬에선 민어를 최고로 치는데요. 자연산은 흥시 있어요. 양식하고 자연산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호사도 다 고기 잘 잡는 동생을 둔 덕분에 즐길 수 있는 거지요. 어렸을 때 되게 좋았죠.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배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왈가닥이 됐습니다. 팔남매에서 팔남매에서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우리 동생이라도 셋째라도 아들로 셋째라도 지가 둘째라도 아들로 둘째인데 지가 많이 가장 노릇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젊은 시절엔 다들 고생도 많이 했지요. 섬으로 내려와 여유가 생긴 지금 워낙 사람 좋아하고 정 많은 만숙신의 식구들에겐 마을 사람들과 밥 한 끼 하며 정을 나누는 게 소소한 행복이 됐는데요. 작은 섬에서 살다 보니 옆집 사람도 이웃, 뒷집 사람도 친척. 또 마을 어르신들 모두가 내 부모 같다는 만숙 씨. 그러니 이장댁에선 틈만 나면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지곤 한답니다. 해년마다 내가 7년 동안 어르신들 내가 어버이날 밥상을 차려야 돼. 내가 부모가 일찍 돌아갔으니까 내 부모처럼 어버이날 전부 해줘. 이번엔 사골 육수보다 더 뽀얗고 진한 민어탕도 준비하는데요. 여름 보양식 중 으뜸이라는 민어탕에 쫀득한 회까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누나가 솜씨를 발휘해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낸 새콤한 간재미 무침도 완성. 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네요. 뭐가 들어갔냐? 난 안 봤어. 사온 거 찍고 한 것도. 됐네. 됐어? 네가 봐. 딱 맞네. 하나 있으면. 맛 좋고 몸에도 좋은 신도의 여름 밥상 완성입니다. 민어 저렇고 먹는 거 내일 모레 초복이고 그러니까 미양 군인들, 성수들, 사돈들 전부 가실게 먹고 미소 초복을 하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써? 고맙네. 네, 맛있게 좀 많이 먹습니다. 아, 이제 몸만 써서. 네. 구리를 한번 먹어봐야지. 네. 이 사람은 소주가 한 잔 갖고 있는데 소주가 한 잔 되나?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민어 한 상. 마음의 정까지 듬뿍 쌓여갑니다. 다음 날 신이 내린 천혜의 바다에 더부살이 해온 신도 어신 만숙 씨 오늘도 일터로 나섭니다. 자 민어 한번 잡아보자고. 네. 파이팅. 그리고 여전히 후덕하게 내어주는 바다. 일부 안 됐어. 와. 맛있어요. 이거 민어가 퍼덕퍼덕하게 살았어요. 민어를 잡으면 재밌어. 거의 한 마리 잡든 두 마리 잡든 많이 잡든 기분은 똑같아.
벌려는 기분은. 무슨 일인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고 내가 좋아서 노는 것만큼 버는 거니까 바다에서. 그게 좋아, 편하고. 이 직업이 최고 편한 것 같아. 오늘도 바다 위에선 가슴 뛰는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 재미에 만숙 씨는 누가 뭐래도 이 여름이 즐거운데요. 고생한 대가를 안겨주고 설렘을 주는 고향 바다가 있어 그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이른 아침, 김성호 씨 부부는 해가 뜨기도 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춥다니까 얼굴 주물라고 있지. 그렇게 하고 그냥 안 된다고. 오늘은 양식장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날인 만큼 아내도 보탬이 되고 싶어 바다에 함께 나서기로 했는데 이거 남편에게 복장 타박부터 받고 시작하네요. 강진에서 나고 자란 성호 씨와 북에서 온 은영 씨. 그녀는 지난 1998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이듬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바람 안 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성호 씨를 만나 남편 고향인 강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지요. 전복 농사 짓는 부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꼬박 3년간 키운 전복을 시집 보내는 날. 날이 날인 만큼 한 마을에 사는 조카부터 언니들까지 총 출동했지요. 언니하고 또 싸웠는데. 아, 싸우진 않았지. 응. 이거 봐라. 택배를 받았는데 응. 이렇게 받았대. 아무것도 없었대. 막 뭐 그래도 막 흥분하시더라고. 그때 응. 들어가셨나 봐. 응.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전화 온 거야. 응. 아들이 먼저 와가지고 응. 전복을 꺼내서 방에다 갖다 놨대. 그래가지고는 40분 동안 그래 있을 수가 없지. 그래 세 사람을 통해야 막 이 한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아파?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잠도 못 잤는데 그래도 남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따라 나서겠다 한 거지요. 은영 씨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이자 든든한 반쪽 남편 성호 씨.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남편이지요. 일 많이 하라고? 넘어지니까. 알았어. 결혼 11년 차인데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싸울 때는 죽일 살릴 하다가도 잘 해줘요. 상자를 요리 좀 남겨봐. 상자, 상자. 드디어 본격적인 출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소문난 사랑꾼 아니랄까 봐 은영 씨를 챙겨줄 때와는 눈빛부터 싹 달라지는 성우 씨. 성우 씨의 진두 지휘 아래 작업이 착착 진행되는데요.
3년 동안 품어 키우던 전복을 물 밖으로 올려보내면 그 다음은 온전히 사람의 목. 판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복을 떼어내는 작업부터 무게별로 골라내는 작업까지 모두 사람 손이 필요한 거지요. 언니 거기 앉을 거야? 나 여기 앉아? 여기? 자네, 내가 여기? 자네가 하려고 해. 나 해야지 그럼. 공이 있어. 공이야? 응? 그럼 나 뭐 할까? 형이야 이거 네 자리래. 벤치 맞았어. 숙련된 일꾼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아내와는 달리 남편은 무게 재느라 분주한데요. 정해진 양이 있으니 부족해도 넘쳐도 안 되는 거지요. 괜찮습니까 무게는? 그래. 조금 약한데 이제 조절해야지. 어민들 입맛에 이렇게 좀 팔아야 되는데 어디 보면 어민상들 입맛에 가져가는 거. 두 사람이 전복 농사에 뛰어든 지 올해로 5년째. 싱싱한 다시마와 미역을 채취해 전복 먹이로 주고 매일 들여다보며 땀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키워낸 자식 같은 전복이지요. 어느새 은영 씨도 자리를 잡으셨네요. 11년 전 바닷가로 시집 오기 전만 해도 전복을 만지기는커녕 먹어본 적도 없던 그녀였지요. 그런데 이젠 전복 작업도 척척 해낼 정도가 됐으니 세월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고향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바다라는 건 우리 신랑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렇게 바다 한 번 본 적 없던 황해도 여자와 천생 바닷사람인 전라도 남자가 만나 운명처럼 부부가 된 거지요. 아,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말하는 아이들? 아,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진짜 예뻤어요. 신랑 피부도 안 저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까지 따라오 그랬어요. 좋으니까 살짝 미쳤다 할 정도로 한 번에. 아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 사람이 되게 착하고 솔직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아 그러니까 또 아직도 잘생기고. 아니 진짜 우리 강진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잘생겼어. 내 눈에는 그래요. 진짜로요. 몸은 바다에 묶여있지만 머릿속은 귀한 늦둥이 아들 시온이 생각뿐인 은영 씨. 아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 가? 몇 년 만에 얻은 자식입니까? 신랑하고 여기 한국에 와서 15년 만에 얻은 자식. 자식이 눈에 밟히겠네요. 아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고도 한 3년 됐는데 1년에 한 달 보내고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한 남자와 결혼해 8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시온이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지만 문득문득 이북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명절 때가 가장 간절하게 나요. 근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것이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추억이 담긴 것이니까 그리운 것뿐이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딸만 넷 있는 집안에 장녀로 자란 은영 씨. 어릴 때 입대해 낮은 선봉지구 인근 군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20년 전. 그녀는 돌연 고향 땅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동안 북에서 교육받았던 외국에 대한 정보가 거짓임을 알게 된 거지요. 그렇게 자유를 찾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성남과 강진을 오갔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와요, 나를 보든가. 얼른 와, 얼른. 그 치열한 시간 끝에 오늘의 행복을 만날 수 있었지요. 동엽아, 김치 있어. 맛있다. 때론 남편과 티격태격 할 때도 많지만 사실 즐거운 날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엊그제 사실 싸웠거든요. 근데 화해하고 또 좋다고. 나 우리가 싸우면 남북전쟁이야 일단. 진짜로. 신랑은 전라도 사투리하고 나는 항해도 사투리에 막 튀어나오더라고 사실 싸우면. 전에는 내가 이기고 이 사람이 잡았는데 이제 내일하고는 거꾸로 됐더라고. 그럼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가요? 두 손 꼭 잡고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건너온 것처럼 서로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 작업. 그런데 은영 씨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바다 한 조각 없는 황해도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바다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지요. 10만 정도? 옛날엔 더 심했어요. 근데 그때는 약 먹고 나왔는데 오늘은 약도 안 먹고 멀미할까 봐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새참으로 라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렁얼렁얼렁 하기 싫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이 쓰이는 남편. 결국 멀미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한 채로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둘러 항구에 들어오자마자 거래처에 전복을 넘기는 성호 씨. 네, 바로 이때가 가장 떨리는 시간이지요. 저울 가자 봐봐. 저울.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긴장이 되는데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이따가 계산서 줄 거예요. 네, 잘 받았어. 예, 지금.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두 사람이지요. 전복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이 주로 성호 씨 담당이라면 전복 포장과 판매는 은영 씨가 담당인데요. 우와, 척 봐도 내공이 느껴지는 게 배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네요. 형님이 해가요, 그러면. 김성호 씨 여기 넣었어요, 4만 원? 네. 저기, 우한.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는 사람. 성호 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요. 처음엔 낯선 곳에서 온 은영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 그냥 스스로 자기네가 아 우리 엄마가 엄마라고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돌아온지는 몰라도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늦둥이 시온이가 복덩이였나 봅니다. 시온이가 태어나고 남편의 두 자녀와 시댁 식구들이 은영 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마음이 그냥 누가 뭐라 안 해도 흐뭇해지는 거 있잖아 기분이. 지금 그래서 뭐 다른 걱정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 같으면 살겠어. 그날 저녁 이북에서 온 이웃집 언니를 초대해 모처럼 특식을 준비한다는 은영 씨. 어제 얘기했잖아. 김치 한 다음에 문어를 저는 요리를 특별히 못하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 데쳐가지고 초장 찍어서 먹을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전복, 문어 뭐 이런 거는 항해도에는 없어요. 항해북도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엄마 조심해. 알았어, 고마워. 여기 안에 오이 조심해. 알았어. 죽는데, 그렇지? 응. 죽는데 왜 나으라고 그래? 아까는 누가... 어린 나이에 입대해 식판 밥만 받았으니 어디 가서 내세울 실력은 아닌데요. 그래도 좋은 바다가 내어준 것들 덕에 그럭저럭 흉내라도 낼 수 있었다지요. 뭐 내가 키운 전복이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강진만에서 나오는 전복은 진짜 좋아요. 여기 어민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이 좋은 음식 상에 올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큰딸을 그리워하다 2년 전 위암으로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 아빠죠 뭐. 엄마는 특별히 또 이거 해산물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거 매일 해먹을 때마다 엄마가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엄마를 가장 미워했던 나이인데 그래도 지금은 엄마한테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 단 한 번이라도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동생들. 내가 동생들을 참 많이 때렸는데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엄마한테 맞으면 그 화풀이를 동생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안 먹어봤던 거여도 냄새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은영 씨도 부모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맛있게 느껴져. 같은 아픔을 가진 이웃 언니와 함께 고향 음식 두부밥도 만드는데요. 가족들과 이 두부밥을 함께 먹을 날이 올지 홀로 넘어온 선녀 씨에게 가족들은 가슴에 맺힌 한이지요. 아직 아들이는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지요. 못 데려왔어요 언니는. 그쪽에 다 있으니까 아이들 이야기하거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면 항상 눈물 나서 그래요. 이 눈물이 헤퍼가지고 어디 가면 그냥 눈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 그때 엄마가 돼지 내장으로 순대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게 먹고 싶어서 북한 분이 하시는 걸 제가 사온 게 있어요. 이따가 한번 그거 먹고 그거 생각나니까. 이따가 해서 먹어볼 거. 여기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음식. 선녀 씨가 가져다 준 북한식 명태김치도 준비하고요.
보기만 해도 어머니 생각이 간절한 순대부터 장마당에서 적은 값으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특식으로 즐겨 먹었던 두부 밥까지 추억이 담긴 고향 음식이 오랜만에 상에 올랐는데요. 그렇게 남한 음식과 북한 음식이 부부의 저녁상에서 사이좋게 만났네요.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추운데 나 얘 간만에 따라 나갔더니 진짜 힘들더라. 아이고 뭐 자네도 뭐 전화반이라고 뭐 똑같지 뭐 다 힘든 거야 마찬가지지. 난 그래도 추운 데서는 안 하잖아. 그러잖아 음식 뭐요. 밥상 위에서도 늘 서로를 생각하는 두 사람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은영 씨. 둘째는 통화 안 돼. 둘째는 통화 안 돼? 얼마 전 탈북해 여보세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동생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내가 요즘 통화가 자유로운 걸 알고 있어. 조금만 참아봐. 네, 네, 물론 안 줘. 이제 남은 두 동생이 있잖아요. 네. 그 동생 이혼을 나중에 사실 기다리려고 했는데. 동생들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영 씨. 그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일찌감치 바다로 출근하는 성호 씨. 자식 같은 전복 밥 챙겨주러 나선 길이지요. 처음엔 시온이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전복 농사도 제법 자리를 잡았고 올해는 가두리를 좀 더 늘릴 계획인데요. 늦둥이 아들도 있고 책임져야 할 식구들도 있고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지요. 사람이 돈을 쫓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을 쫓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도망간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의 현재 삶에 그냥 만족을 하고 조금 더 그냥 내가 좀 더 싸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또 조금 더 인건비를 줄이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버텨나가는 거지. 그냥. 부창 부수라더니 부지런히 일하는 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정 붙이고 마음 주고 더불어 살다 보니 이곳이 내 고향 같고 다 고향 사람들 같다는 은영 씨. 나만의 가족을 갖고 싶었던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냥 저한테도 이제 든든한 가족이 있고 또 일터가 있잖아요. 하고 나한테는 내가 버리고 온 고향도 있지만 또다시 생긴 강진군 마량면이라는 곳은 나의 진짜 이의 고향이에요.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고향이 생겨서 여기는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나의 제2의 고향, 영원한 고향이 되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바다 이야기로 한상 가득 차린 어영차 바다야 어떠셨어요? 날씨는 춥지만 들여다볼수록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바다, 그리고 갯마을과 갯사람들. 진한 바다 향과 정겨운 사람 냄새 나는 바다 이야기는 언제 만나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바다의 넉넉함으로 가득 찬 어영차 바다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